동부 지역 주요 거점을 잇따라 러시아에 내준 우크라이나는 악전 고투 속에도 끝까지 싸우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Визначитись для себе передусім, що війну треба завершувати. Ми ж продовжимо боротись, поки не гарантуємо нашій державі повну безпеку і територіальну цілісність. 이런 가운데 미국은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인 1조 원대 무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때 조짐을 보였던 휴전론을 일축하며 우크라이나 뜻을 거스르는 결정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Ukraine is a sovereign country. President Zelensky is the democratically elected leader of that country, and only he gets to determine how this war ends.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정상들도 수도 키이우를 전격 방문하며 강력한 연대를 과시했습니다. 추가적인 무기 지원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도 지지 의사를 밝힌 겁니다. 하지만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방문 전날에도 휴전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Mais nous voulons bâtir la paix. Ce qui veut dire qu'à un moment nous souhaitons tous que le feu cesse et que les discussions reprennent. 유럽에선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경제 위기가 가시화되는 데다 여론도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일부 뺏기더라도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의견이 러시아 응징을 주장하는 여론보다 많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영토 포기를 압박하는 모양새는 끝내 부담스러운 미국과 휴전 협상을 입에 올리기 시작한 유럽, 서방 동맹 사이에 균열이 시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권중기입니다.